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새롭게 개편된 시리즈 16 시리즈 중에 한 모델 GPC-16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틴의 16 시리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여름 남쇼 때 새롭게 개편된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예전에 이제 사펠로 있던 모델 그리고 로즈우드 옵션이 있던 그 16 시리즈에서 최근에 이제 뭐 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초코판이 바뀌고 그리고 바인딩도 은회색으로 바뀌었던 최근에 16 모델로 이제 개편이 됐었던 건데요. 옛날 스타일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개편이 돼서 16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라고 하면 이제 개편되면서 없어졌던 인디언 로즈우드 초코판이 다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드레드넛도 있고 GP, OM, 000, 그리고 00 이렇게 총 4가지의 바디가 나왔는데 모든 모델이 다 000, OM 두께의 바디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이는 요 모양 말고요. 요 바디의 두께가 드레드넛도 GP도 OM도 다 똑같이 OM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드넛과 GP의 경우에는 예전 모델들보다 바디 자체가 많이 얇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 자체가 이제 얇아졌으니까 품 안에 안을 때 좀 더 쏙 들어온 느낌이 있고 대신에 이제 소리는 약간 밝아진 그런 스타일로 개편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GPC-16E인데 뒤에 커터웨이 GPC 모양이지만 두께 자체는 OM과 똑같은 그래서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상품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시트카 스프루스 투명한 그냥 피니쉬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축구판은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축구판은 무광입니다. 상판의 아래에 브레이싱이라고 나무로 된 뼈대가 있는데 이게 기타의 내구성과 그리고 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예요. 중심이 되는 이 X 브레이싱이 앞으로 좀 이동한 포워드 시프티드 브레이스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스의 중간중간이 이렇게 깎여나간 스캘럽드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모델 다 동일해요. 이 정도 가격대 시리즈에는 요즘에 최근에 뭐 리치라이트라고 해서 친환경 합성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16 모델은 예전 방식 그대로 에보니 나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브릿지 핀은 까만색의 터스크 핀이에요.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 터스크 핀이고 터스크 핀 한가운데 위에 이제 흰색 자개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이제 터스크 새들이고요. 이 너트는 44.5mm 폭인데 요거는 본 재질의 너트예요. 원래는 본으로 나오는 사양의 기타인데 픽업이 달리는 경우에는 다 새드를 터스크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 기타도 이제 피쉬맨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VT 인헨스 그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새드 밑에 깔리는 피에저와 그리고 이제 바디의 상판의 진동을 잡는 트랜스듀서가 같이 달려 있는 그런 픽업이에요. 그리고 요 뒷면의 넥은 많이 설명드렸던 모디파이드 로우오벌 최근에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좀 많이 얇아진 편안한 느낌의 넥이에요. 그리고 요 테이퍼 말씀드렸었죠. 테이퍼도 요즘의 추세대로 이제 44.5mm인데 위에 올라오면 그렇게 많이 넓지 않은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넥도 다 전체적으로 무광이고요. 헤드 앞면에는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무늬목이 덮여져 있는데 이 뒷면에는 은색의 오픈 캡이라고도 하죠. 그로버사에서 나온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달려 있습니다. 상판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눈에 예전 16 시리즈 디자인 그대로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의 이제 디자인이고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제 바디 두께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없던 GPC 모델이 추가됐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리뷰 촬영하는 날에 이 기타에 대한 설명을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다른 날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기타는 앞에서 보면 GA랑 똑같은 그 넓은 형태의 바디인데 두께는 그거보다 더 작은 OM 바디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바디를 써보고 싶은데 체격이 작아서 부담이 돼서 고민이 많으시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작아질수록 소리가 밝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은 크지만 이렇게 두께가 얇아서 통이 좀 작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밝은 음색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특히 뭐 핑거 스타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판도 넓고 해서 바디도 크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D16 모델도 이렇게 OM 두께로 나왔거든요. 앞에는 드레드넛인데 두께는 얇게. 체격이 반대로 크신 분들은 이게 너무 내려가면 이렇게 이게 공간이 너무 남아서 팔을 걸칠 데가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바디를 쓰고 싶은데 소리는 약간 밝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오히려 이번에 새로 나온 D16 이런 모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이제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